1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 먼저 보면요. 컵 5번 카드가 등장합니다. 지금 나의 동료가 앞에서 죽었지만 나는 그것을 벗어나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죠. 이러한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그리고 더 나은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선이 지금 필요한 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컵 5번이라는 건 감정적 시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상황을 의미합니다. 허나 지금 현재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있었을 수 있고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미련으로부터 상신, 슬픔, 낙담 이러한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좋은 소식이라든지 좋은 일을 먼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감정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컵 기사인데요. 무언가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정의 좋은 흐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봤다 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무언가 큰 변화가 들어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을 성숙하게 받아들인다. 마음속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번 주에 감정을 성숙하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인생은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면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을 내가 다 보면서 좋은 면들과 좋지 않은 면들을 수용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그걸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상황의 흐름을 잘 타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합격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취업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어떤 소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에선 예스라고 나왔으니까요. 이번 주에는 좋은 일들이 함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점으로는요. 나의 일을 무조건 완성시킬 것이다. 그 일을 끝까지 간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면 안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나의 감정이 집착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강한 의지가 불씨가 되어 불안해지고 자꾸 성질이 급해지고 자제심을 잃게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좀 여유로운 마음을 조금 더 강조시켜서 나아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전체적으로 1번 분들은 거침없는 길 위에 서 있는 건 맞으세요. 그러나 굉장히 최단 루트로 내가 가야 할 길에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습조차도 지금 무언가 즐거움을 더 느끼려고 하고 희망적인 걸 더욱더 보려고 하고 빛을 보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계속 여기서도 빛이 있고 여기서도 빛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아서 지금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주는 어떤 힘든 사이에서도 좋은 일들은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주말까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 일시적인 정체의 느낌이 보여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같이 엄습해오고 있는데요. 답답하여도 우리 1번 분들은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침착을 잃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서는요. 자신이 해야 할 것과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찾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내가 무언가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무언가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나는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 좀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좀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이 변화를 통해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나은 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변화시켜서 나의 것을 찾는 느낌이에요. 분명하게 내가 포기해야 되거나 정리할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과거의 일, 마음, 상황보다 더 나은 진실을 찾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하게 보면 이동수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언가 어디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 정말 좋습니다. 성공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성과가 매우 좋은 하루이고요. 하고자 하면 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받게 된다라든지 주목을 받게 된다라든지 좋은 소식을 받게 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날에는 전체적으로 자신감이 뿜뿜 생기는 하루겠다라고 보여져요. 주말에는 진짜 나다운 하루 주말을 보낸다라고 보여져요. 콧노래를 부르며 나의 시간을 여유롭게 채우고 쓰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컨디션 자체가 좋을 것이고 또 컷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일도 생기겠습니다. 조언으로는요. 이 바람이라는 건 뒤로도 오고 앞으로도 와요. 예기치 못하게 불 때도 있죠. 그러한 바람이라도 또 다른 기회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주는 것처럼 달콤하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변화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은 반드시 같이 올 것이니 이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1번 분들 이번 주 정말 여기 바닥에서 쭉 위로 올라가는 상승선의 느낌이에요. 이때까지는 좋은 일 안 올 거라 생각했어요. 이때까지는 내가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발전하는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를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드 3번 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아서는 현재 기쁨과 웃음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거든요. 내가 막아낼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이러한 힘듦이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일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시련, 원치 않은 상황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져 있고 또한 이러한 상황을 떠나서 인간관계에 힘듦이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좋은 일들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에이스 오브 솔즈 카드가 등장합니다. 이 큰 칼을 내가 쥐게 되었다라는 건 어떤 힘듦이든 이겨낼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이번 주 안으로 마음을 굳히고 나의 주도권을 우리 2번 분들이 확보하시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이고 예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라고 하거든요. 무언가 바로바로 실행하고 바로바로 급하게 나아가다 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점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요. 이성적이고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이 의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했던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하고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 상황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친 계산적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관계에도 힘듦을 주게 되고 상황적으로 안 좋게 좀 미치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계산적인 건 너무나 좋아요. 절약할 수도 있고
상황을 내가 미리 파악해서 이익을 먼저 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격해진다면 관계에 대해서도 순수하지 못할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의 상황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계산적인 마음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우리 이번 분들 모습과 전체적인 흐름을 봤더니요. 굉장히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뭔가 사랑스러운 일들, 즐거운 일들, 무언가에 내가 흠뻑 취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익도 생겨날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내가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뒤따른다라는 이야기가 한번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왕제는요, 특히 온갖 풍요를 만끽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언가에 안달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풍요가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흐름 볼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요, 강한 파워로 한 주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욕이 자꾸 솟아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성과를 내겠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화끈하게 좀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서는요, 다른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하나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 똑같은 카드, 완즈 카드가 나왔죠. 완즈는 일과 행동을 뜻하고요. 열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까지는 나의 열정을 계속 쓰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를 바라보기보단 미래를 바라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욕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금요일에서는요, 아주 좋은 소식이 떴습니다. 금전적 수입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라든지, 풍요로운 시작이 열렸다라든지, 또 단순 안정의 시작이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얻음으로써 성장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일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돈도 벌고 취업도 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인정받았다. 그리고 내가 머리를 써서 나의 능력을 써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에는요, 뭔가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움직임이 많고 활발한 흐름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번뜩이는 좋은 생각들이 많은 주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주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며 나아가는 일이거나 계속해서 고군분투하시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주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분들은 힘듦을 이겨내고 강한 파워로 한 주를 쫙 보내는 그러한 느낌이고 막힘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조언으로는요, 차분하게 나아가기보다 행동하고 움직일 때예요 라고 나왔네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분들은 정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셔서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은 없고요. 이번 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아서 이번 분들을 믿고 나아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모습으로 태양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우리는 해가 뜨면 일을 해요. 모두들 해가 뜨면 일하기 바쁘죠. 그리고 그렇게 흘린 땀으로 대가를 받아내곤 합니다. 멋진 성과를 내기도 하고요. 이 해바라기도요, 햇빛을 받음으로써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게 3번 분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큰 목표를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3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소드 6번 카드가 나와요.
정말 고생스러운 흐름들이 보여지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흐름에 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러블에 휩싸이거나 그런 트러블과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 때문에 지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또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 뜻하지 않은 상황들로 인하여 마음이 깊게 요동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3번 분들은 현재 상황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에 내가 집중하면 오히려 이 힘든 것에 대해서 우울해지고 힘들고 할 수 있지만 3번 분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3번 분들의 전체적인 좋은 일, 좋은 소식을 볼게요. 소드 왕이 나오거든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엄격하고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휩쓸려지지 않고 싶고 그 감정에 내가 우울해지고 싶지 않다 보니까 단호하게 이성적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좋은 일로 자극이 되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미래를 위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벽돌이 차곡차곡 쌓아지듯 나의 울타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보았습니다. 완두 시종이 나왔어요. 이 완두 시종은요 굉장히 좀 변덕스럽다고 할까요? 진득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늘 움직임 많고 분주하지만 시간을 낭비한다라든지 이것저것 자꾸 손을 댄다라든지 행동과 말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심할 정도로 나왔다라는 건 우리 3번 분들이 나아가실 때 딱 하나만 보고 나아가거나 나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건 배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내가 오히려 신경 쓸 것들을 만들어버리면 너무 분주할 수 있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신경 쓰지 말자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전부 배제해서 나아가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말자. 하나만을 신경 써서 나아가면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흐름을 볼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요. 빈틈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며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의 중심을 잡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서는요.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속되거나 안정감 있는 수요일, 목요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족과 가깝게 지내는 수요일, 목요일이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이 생기거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수요일, 목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에서는요. 착실하게 나아가는 하루래요.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나아가니 완성도와 결과는 너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펜타클 기사죠. 이 펜타클 기사는 진짜 딱 한 개만 보고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조금 더 세심하게 나아갈 수 있고 딱 하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다. 또 그것에 대한 대가, 성과도 볼 수 있겠다 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말에는요. 뭔가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완드 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고요. 또 하나에 집중하여 나아가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져요. 집중력이 매우 좋아서 의지와 의욕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일의 열정이 굉장히 엄청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3번 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 계속 자라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발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빈틈없이 나아가고 싶어. 힘들더라도 힘든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어떤 엄격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고 있는 한 주입니다. 조언으로는요. 현재 두려워하는 부분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가 두려워하는 거 현재에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3번 분들도 지금 이러한 조언처럼 참고를 하셔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아지는 방향밖에 없지 더 안 좋아지거나 또 힘든 일들이 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4번분들 흐름을 보면 힘들어도 나아간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지켜가면서 나아가고 계시거든요. 이 황제 카드도 그렇고요. 이 펜타클 왕도 그렇고요. 우리 4번분들은 전체적으로 성공의 욕심이 대단하시고 야심이 크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현재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고지고 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번 주부터 지금까지 힘든 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 나뭇가지는요, 누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뭇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선택한 무거운 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쳐 있으며 마음의 여유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꼭 해내고픈 꿈이 있기에, 그런 마음이 있기에 힘들어도 쥐려고 하는 이 나뭇가지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나의 한계에 도달한 느낌도 보여집니다. 나의 에너지는 10인데 11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소식이 온다, 어떤 좋은 것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상황을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4번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계속 지켜내면 엄청난 좋은 소식이 오는데 그 엄청난 소식이 우와 하고 끝나는 소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시작이 열릴 것이고 정말 나라는 사람으로 우뚝 솟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쭉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마치 자수성가를 한 것처럼 엄청난 큰 금전과 또 나만의 어떤 사업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사회적인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됨으로써 더 이상 돈 걱정, 상황적인 걱정, 갈등 이런 곳에서 살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것만 유지하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것을 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깨달으면서 나아가신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겠지. 그리고 나는 이렇게 피해갈 거야. 나는 이런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 알고 있거든. 좀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거든요. 조심성이 원래도 많은 성격이셔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해서 나아가시고요. 안 좋은 일에 방어적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난관이 와도 쳐내버리는 4번 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심해야 할 점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으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휴식이 꼭 필요한 상태이시고요. 금전은 최대한 계획적으로 쓰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월요일과 주말 흐름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과 화요일에서는 철저히 계획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맞서고자 하려고 할 것이고 강한 마음이 보여져요.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생각이 많아지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생각을 많이 피하시는 게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서는요, 과거의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과거에 하던 일을 한다. 과거에 중단된 것을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현재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추억과 향수가 떠올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자꾸 문득문득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또는 그 향수에 젖거나 이러실 수 있고요. 또 재회가 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혹시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볼게요. 금요일은요, 관계를 맺는 모습이 보여져요. 주고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보상과 성과 또 금전에 대한 이익을 받는다. 또는 내가 주는 상황이자면 빚을 갚는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거나 관대해지는 하루이다. 마음을 넓게 쓰는 하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마음을 쓰거나 나의 것을 주어야 하는 하루일 수도 있고요. 받는다면 보상, 성과, 금전,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요, 조금씩 호전되는 흐름이에요. 정말 힘들었지만, 고생스러웠지만 점차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게 멀리 빛이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 주말에 정말 힘들지만 조금만 버티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는 주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순하게 보면
이동, 이사, 여행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카드 조언으로는요, 바빠도 휴식을 취하고 일과 잠시 떨어져 보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당장 일과 떨어지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지만 이 일을 잠깐이라도 놓는 순간 내가 너무 휴식에 빠질 수도 있고 일이 정말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나의 패턴들이 무너질까봐 못 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휴일이라도 정말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또 휴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원기 회복으로 삼계탕을 먹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아가신다면 그나마 우리 4번 분들이 힘든 부분들 덜어내시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